자유한국당, 위성정당, 꼼수정당 이런 거짓 정당, 가짜 정당을 선관위가 등록을 해준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술수와 꼼수를 부리는 자가 정정당당하게 당 활동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리 너 이리 와봐! 뭐 이렇게 다 있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기 취재 나왔습니다.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위가 몹시 옳지 못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응징글로 서류가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서 따지러 왔습니다.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이 정당 등록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불의한 짓이라 우리는 분명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힘이 너무 좋아요. 연령은 60대인데 몸은 20대입니다. 정문 앞입니다. 저희 영진언론 서울에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KBS에서 응징 취재를 또 취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나서 왜 그런 그 법 집행하는데 불안 일을 하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원실 좀 왔습니다. 네. 정당법 59조 회의 등록 신성죄, 정당법 49조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 방해죄, 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에 유도죄, 정당법 10조 정당 집회 공개 위반, 정당법 42조 강제 입당 금지법 위반, 정당법 54조 입당 강요죄, 정치자금법 33조 기부금의 알선에 대한 위반죄, 정치자금법 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공고,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이런 위반 사례가 있고 미래당이 있는데 그 미래를 붙여가지고 당명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뭐 더불어 망한당 만들어도 되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우리 후손들까지 이런 혼란을 겪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언론에 네. 미래한국당을 당 등록을 받아들인다는 기사가 나오냐. 선관위의 회의도 안 끝났는데 등록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보도가 나오냐. 누가 흘렸냐.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럼 선관위 그 휴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저 KBS도 응징 팀을 만들어서 응징국을 만들어서 응징이라는 용어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절대 안 쓰고 신문에도 안 나왔는데 요즘 일반화돼서 정치 성명서에도 응징해야 된다. 사전에 연락하면 응징 취재 오라고 그러나요? 우리 사전에 연락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만 보면 막 뒤로 피해가는 내가 무슨 질문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행사 있으면 그거 기다렸다가 불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봐요. 기자가 그 좋은 소리만 물어볼 수는 없잖아. 정과가 한 지금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뭐 거의 20개 내가 이명박 14범이라는데 내가 이명박보다 더 많아. 유석춘이 이영훈이 이우연이 이런 반일종족주의 저자 6명 다 걸어서 지금 중앙 서부지검으로 넘어갔고 장재원, 김성태, 심재철 제발 좀 나는 가면 기소해라. 법정에가 따지겠다. 그럼 나오면 내가 앉혀놓고 증인 똑바로 해요. 그럼 미래한국 정당 등록을 해주고 했다 이런 보도가 나서 거기에 대한 항의입니다. 결정은 저희가 이제 7일 이내에 정당법상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예.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언론에서 내조기를 했다고 보도가 나오는지 누가 했냐. 자유한국당 망한당 이렇게 앞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불법 정당을 갖다가 등록을 해준다고 여론 플레이를 해서 이제 당시 등록을 해주면 많은 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미리 잠재하기 위한 비열한 수단이 아닌가. 발설자를 좀 찾아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무자들은 항상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언론에 보도가 된 거는 좀 더 말씀하시죠. 오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실무자들 얘기하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 내부
이제 처리하는 거라 예, 뭐